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멀리 이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축제, 물축제. 4월 13일에서 15일 태국의 이 새해 첫날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오늘은 방송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할 거예요. 오늘 공부되실 겁니다. 그리고 김홍이 씨가 사진 찍는데 도대체 어떻게 찍냐 궁금하시죠? 네, 오늘 치앙마이의 송크란이라고 하는 물축제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란은 작년 한 해에 묵었던 때를 다 벗겨내고 새로운 해를 위해서 새로운 그 새해를 위해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물축제입니다. 물로 다 씻어내는 거죠. 사실은 그때가 또 그 동남아시아 쪽이 가장 더울 때예요. 더울 때니까 그걸 핑계 삼아 새 핑계 삼아 또 더운 걸 핑계 삼아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물을 붓죠.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시면 좋을 거예요. 4월 13일, 15일이니까 이 방송하고 기회가 되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방송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4월 13, 15 저는 뭐 가더라도 촬영보다는 물축제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도 물 뿌리고 싶거든요. 물총 쏘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방송을 끝까지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송크란의 물축제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물축제가 있었던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어떻습니까? 뭐 성년이 다 큰 어른이 물총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죠? 쏘고 있는 거죠. 저 뒤에는 막 너무너무 좋아서 낄낄거리는 아저씨도 서 계시네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여러분 이 사진 잘 보십시오. 조금 전 사진도 그렇지만 제가 양쪽에 한 좌우에 사람을 걸고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으면 마치 사진을 보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현장에 있는 느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찍으면 현장에 있는 느낌이 나요. 그런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 갔을 때도 현장 느낌을 내기 위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 지나가는 택시에 물뿌리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촬영한다고 뭐 카메라 렌즈에 물 젖을까 싶어서 그러면서 촬영을 하긴 했지만 저도 저 일을 너무너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즐기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촬영들은 네이버에 세계의 축제라고 하는 것에 싣기 위해서 제가 한 5년 전인가 치앙마이로 날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판다. 그죠? 이게 무슨 여러분 무작위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무작위로 보여드리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무작위로 보였던 것 중에 어떻게 편집을 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물총 파는 가게를 지나가는 사람들 다 즐거워요. 모든 사람들이 즐겁습니다. 이 사진도 참 근사하게 찍혔죠. 근데 핀트가 앞사람에게 핀이 맞았지만 흔들려 있고 차라리 뒤에 핀트를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 뒤에 찍고 물 쏘은 사람의 표정 보십시오. 너무 진지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궁금하죠? 우통을 벗고 지나가는 서양 남녀. 참 청춘은 좋은 거예요. 그죠? 저런 날들이 있었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 있는 분도 계시고 저는 청춘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참 저런 참 행복한 시절이 있었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네, 아이고 아가씨도 저 물총 큰 물총을 들고 아이고 저거 쏘고 있어요. 그죠? 물총이야. 저거 다 파는 것들이니까. 아가씨도 쏘고 구경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저 건너편에 보십시오. 건너편에서 저기 이제 파란 게 물통인데 뭐 저기 물 돈을 동전을 넣으면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 사진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이 보십시오. 신사 모자를 쓰고 중절모를 쓰고 물총을 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나한테 쏘고 있는 걸 거예요. 나한테 쏘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좀 표정이 너무 밝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 참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그죠? 물 쏘기. 아이고 이 친구들은 카메라 제가 찍는 걸 보고 이제 표정을 한번 잡아줬어요. 저 뒤에 보십시오. 뒤에. 저기 누가 카메라맨이 하나 촬영을 하고 있네요. 저 같이 간 사람 아니고 외국에서 취재 나온 외신 기자인 것 같습니다. 외신 기자증 이런 거 있으면 좋죠. 저는 이게 일체 신분 보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작가로 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뭐 오르내리고 무대 위도 올라가고 하는데 말이죠. 그 누가 무대 위 올라간다고 제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프레스 프레스 뻥이죠, 그죠? 프레스 프레스. 취재 왔다. 그러면 또 이제 영어로 말하니까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뭐 중간중간 센서를 발휘해야 되겠죠.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지나가는 스쿠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쏘고 있는 물도 뿌리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물을 바가지로 뿌려요. 너무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 아가씨는 아이고 물을 절묘하게 피해서 나왔네요. 저 앞에 탄 아가씨는 세 번째 아가씨는 물을 막고 있고 그 뒤에도 외국인은 물을 바가지로 막고 있구만요. 예, 참 저런 물 축제 요새 뭐 홍대 앞에서 저런 걸 한다 그래요. 저도 홍대 앞에서 취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양 친구에게 물 막고 있는 자전거 타고 가는 아가씨 아 집중 고하를 당하고 있구만요. 아, 이거 참, 저게 일종의 물을 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연애 감정이기도 하죠, 그죠? 아주 이쁜 아가씨한테 물을 집중적으로 쏘고 있는 이 남자의 그 마음 같은 게 읽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 참. 아. 또 이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진은 또 반대편, 조금 전에 사진을 찍은 곳에서 반대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앞이 밝고 뒤가 조금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찍혔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후레쉬를 TTL 동조해서 찍고 있습니다. TTL 동조하긴 하지만 후레쉬의 광량을 스탠다드 광량보다 좀 줄여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이 중간에 있는 남자분이 높은 데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냥 뻔히 서 있는 건 재미없잖아요. 동작이 있을 때 슈팅을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분위기의 사진이 되겠죠. 자, 전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송쿠란을 하고 있구나, 물축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위에서 총 쏘는 거 보세요. 물총 쏘는 거 보세요. 그래도 좋다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아가씨 미스 코리아 미스 타일랜드 같은 아름다운 여성도 물을 쏘고 있고 저는 축제 좋죠. 여러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 착한 사진을 버려라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여행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모아서 한 10~12명 이렇게 가서 저희들도 물총도 좀 쏘고 예? 사진도 찍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 보세요. 저 물바닥이 사람들이 저기 사람들이 저 뿌린 물 때문에 이렇게 바닥이 길바닥이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네?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총을 두고 도로에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즐거운 시간이죠. 누구나 다 아예 도라묵강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사람들에게. 바가지로 총도 쏘고 참 축제랑 즐거운 거예요. 똑같은 곳에 찍은 또 중간 이 사나이는 열심히 터미네이터처럼 총을 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수많은 사진들 중에 어떤 사진을 선택하고 어떤 사진을 버릴 것인가 이게 여러분 해보면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진이 사진을 부르게 하라. 그죠? 사진이 사진을 부르게 하라. 지금 첫 장 사진을 고르면 그 사진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이미지, 이미지로서 좀 유사한 이미지, 이런 것을 뒷장에 붙여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풀어가면서.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A를 1번을 붙이고 2번은 제 생각에 맞출 수 있는 2번 사진을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1번은 너무 동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사진을 잘 보셔요. 1번 사진을 잘 보시고 보시면 사람들이 물총을 들고 물을 쏘고 있다.
그리고 차 택시 안으로 딱 쏘고 있으니까 그 버스 안으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하는 관객이잖아요. 저 뒤에 오는 스쿠터는 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금 달리려고 하고 있고 물총을 쏘는 사람도 지금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의 사진 전체 분위기를 딱 한 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의 사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체 얘기를 꾸며줄 만한 이미지 사진은 뭘까? 아,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아, 축제구나 하는 것을 두 번째 사진으로 넣어주는 거죠. 축제구나. 그죠? 그러면 축제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축제와 연계해서 다음 사진, 박진감 넘치는 사진을 또 하나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빨간 버스에 물을 바가지로 붓고 총으로 쏘고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삐리 꼽히지 않습니까? 아,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그죠? 아, 참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예. 참. 자, 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남자들이, 저기, 택시 안에 있는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남자들이 안에서 기겁을 하네요. 저게 이제 어떤 물은 그냥 수돗물일 수도 있고 어떤 물은 얼음을 채워가지고 너무너무 찹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또 볼까요? 예, 보십시오. 아, 그다음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장면. 경찰 옆에 물을 맞으면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하이에나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전체 사진이 등장합니다. 아, 무대 위에서 제가 찍었어요.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면 통제하죠? 통제하는데, 예, 저는 뭐 일개 개인의 신분으로 저 달랑 저하고 아마 그때 네이버에서 의뢰를 받은 다른 분이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기자 입장에서 가고 저는 촬영 입장에서 갔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는데 통제를 하죠.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서 프레스 프레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프레스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움찔하잖아요. 뭐 그런 재치도 필요한 거죠. 예? 꼭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예.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총으로 물총을 들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옵시다. 아이고 보세요. 차 위에서 이제 물, 저기서 얼음 넣는 거 보이죠? 얼음을 넣고, 얼음, 물을, 저렇게 차가운 얼음물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서 여러 번 맞았어요. 뭐, 저도 흠뻑 젖은 상태에 촬영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카메라 렌즈 쪽에만 물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렌즈를 잘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온밑에 숨기든지 뭐, 그러면서 순간순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지나가는 차에 제가 올라탔습니다. 달리면서 가는 차에 뛰어 올라 타고 그 위에서 물을 뿌리는 사람들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저 차 타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내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헤이. 그죠? 싱그시 웃으면서 같이 놀자. 나도 지금 일하러 왔어. 너희 지금 재밌게 노는 거. 나도 지금 일하러 왔으니까 같이 놀자. 그러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또 볼까요? 다음 사진을. 저 보세요. 아들하고 아빠. 아빠와 같이 놀아주는, 아들과 같이 놀아주는 저 아빠. 아빠는 저 뒤로 물을 붓고 아들은 눈을 감고 물총을 쏘고 있습니다. 아들의 추억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죠? 지금도 후레쉬가 터지고 있어요. 제가 후레쉬를 장착을 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이제 스님들, 이제 꼬마 스님들이 지나가는 장면이 옵시다. 꼬마 스님들이 지나가는 장면. 네, 네. 여기서 약간 이제 설명적인 사진들이 나와요. 지금 있었던 이제 송콜 안에 큰 터틀이 나오고,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나오고, 여기가 이제 물을, 코인을 넣으면 이제 물이 나와요. 여기는 물을 받아가지고, 길거리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리고 차에 뿌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을 받는 생판 모르는 아가씨예요. 서로 그 아가씨한테 물을 받아서 그냥 머리에다 씌우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재밌죠? 이거 보십시오. 물 받는 장면들.
그죠? 이거 무지무지 재밌잖아요. 지한테 뿌리는 것보다 남한테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받고 있고. 동전은 다른 사람이 넣으면 아무나 가서 받아요. 동전 넣은 사람과 상관없이. 이 친구 보세요. 완전 람보 됐습니다. 터미네이터에다가 람보에다가 뭐 지 혼자 기분 다 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세요, 여러분? 예, 하여튼 재밌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아름다운 테리 계통의 여자인 것 같아요. 되게 이뻐요. 후레쉬가 터지고 카메라가 약간 흔든 상태이지만 아가씨가 너무 이뻐서 사진을 넣었어요. 지금 이제 드디어 막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무대 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사진으로 15장의 사진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예, 마지막 사진을, 이 사진을 바꾸면, 무대 위의 사진 말고 밑에는 아가씨의 사진을 바꾸면 역시 이, 축제는, 송크란 축제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런 계속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15장의 사진을 이렇게 골라서 함께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을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찍게 하는 법.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프레임 바깥을 찍어라. 그죠? 프레임 앞만 딱 찍는 경우도 있지만 프레임 바깥을 찍으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러면 어깨가 다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웃어가면서 하이, 착착착착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죠? 총이 만약에 물총이 절로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땡겨가면서 그렇게. 응? 물총을 내 안으로 화가가 땡겨가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다 뭐 그 흥분된 상태고 기분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과 일체가 된 상황을 연출을 해서 자기 스스로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업이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누구나가 촬영에 깊은 협조를 해줍니다. 오늘 수많은 사진 중에 15장을 골라서 편집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또 다르게 편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송크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을 취재해서 보여줬지만 송크란과 다른 것, 그러면 저 사진이 확 줄어야 되겠죠. 송크란 사진을 한 장으로 압축하라 그러면 저 15장의 사진 중에 여러분 한 장을 압축해야 됩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은 무엇으로 골라야 할까요? 착한 사진은 보라라 김홍이었습니다.